안녕하세요, 샤라자드 MD 내공입니다. MD 스팽입니다. 스팽님, 야마하 아시죠? 네. 야마하가 어떤 브랜드인지 아십니까? 피아노로도 좀 유명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각종 악기들도 야마하가 아마 붙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오토바이도 브랜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생소하긴 한데, 그거 말고도 홈시어터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스피커 5.1 채널로 해가지고 하는 그 홈시어터 비중에서도 굉장히 좀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가 야마하인데, 이번에 야마하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3종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뭐 야마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보자면, 야마하에서 그간 이제 헤드폰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근데 스피커가 위주인 그런 브랜드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이제 몸에 착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착용감이라든지 아니면 착용했을 때의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소홀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스피커 브랜드들이 하는 실수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전 모델은 사실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모델들은 제가 딱 겉보기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고, 뭐 쓰고 거울을 봤는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되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제품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최근 트렌드가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이다 보니까 이제 야마하도 그에 발맞춰가지고 새 제품을 출시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뭐 제품들 얘기 들어가 보죠. 저는 어쨌든 이 제품들 써보면서 되게 만족했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그 만족스러운 표정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델은 E500A라는 모델이고요. 온이어 사이즈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헤드폰입니다. 굉장히 슬프게도 저는 이게 최대로 늘려도 안 맞아요. 너무 작습니다. 정상적으로 착용하게 되면은 귀가 이렇게 이제 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쪽 귀를 덮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로스처럼 앞으로 내려서 이제 쓰던가 아니면 뒤로 넘겨서 쓰던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들어야 되는 아주 슬픈 모델이었습니다. 보통 온이어 헤드폰은 약간 여성분들의 약간 전유물이든지 뭐 머리가 좀 작은 남성분들이 좀 사용하는 헤드폰이에요. 또 아동용으로도 많이 권장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헤드밴드를 거의 끝까지 늘려가지고 착용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온이어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운드에 좀 비중이 높다기보다 패션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제품군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마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네, 블랙, 화이트, 그리고 블루 세 가지 컬러가 제공되고 있고요. 뭐 특징적인 게 없죠? 특징적인 게 없어요. 착용해보면 이 굴곡이 각도가 되게 잘 맞아서 이 부분에 착 달라붙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관상 착용했을 때 거울을 보면 예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야마하 헤드폰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아 착용감은 신경을 안 쓰고 만들었구나 이런 점에서는 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운드 얘기 넘어가죠. 이 홈시어터라고 하면 특징이, 홈시어터가 영화관이잖아요. 영화관 하면은 일단 소리가 빵빵 터져야 되잖아요. 빵빵 터지는 사운드에는 가장 첫 번째가 역시 저음 비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품 들어보면은 저음이 굉장합니다. 홈시어터의 야마하인 것처럼 이 헤드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음이 엄청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중고음이 많이 가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해상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긴 한데, 그걸 다 뛰어넘는 저음의 압도가 있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소리를 해상력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몰아붙이는 힘, 이런 것이 좀 탁월하다고 좀 느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온이어 타입의 헤드폰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음질적인 좀 한계가 있거든요. 오버이어는 귀를 완전히 덮음으로써 약간 귓바퀴까지 좀 쏘면서 소리가 좀 넓게 들리는데, 온이어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패드가 좀 빵빵하잖아요. 그리고 귀를 좀 누르는 약간 컴팩트함이 특징인데, 구멍이 나오는 홀만 봐도 작거든요, 헤드폰이라고 불리기에는. 그래서 온이어 헤드폰이라고 불리지만 저는 또 다른 이름으로 커다란 이어폰으로 좀 칭하고 싶어요. 그만큼 홀이 좀 작은 편인데, 이 편견을 최근에 온이어 헤드폰 몇몇 제품들이 좀 깨부수고 있어요. 그만큼 좀 음질이 좀 상황 평준화된 게 있는데, 캘릭스 H라는 헤드폰도 음질이 온이어치곤 좋았었고요. 소니 엔트리 블루투스 헤드폰 모델인데 CH510N 그 모델도 가격대에 비해서 되게 상급의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야마하의 E500A도 추천할 수 있는 온이어 헤드폰에 딱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내공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상도는 살짝 아쉬워요. 그 점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묻히는 영역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볼륨을 올릴수록 늘어나는 이 저음의 에너지와 아우라 같은 게 기존의 온이어 헤드폰에서는 좀 느끼기 어려웠던 좀 특별한 그
그 스페셜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대기업 야마하답게 그 스마트폰에 앱을 지원합니다. 네. 이게 야마하 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검색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내리면 끝이 없어서 야마하 헤드폰이라는 앱을 지원하고요. 앱에서는 설정할 수 있는 게 딱히 많이는 없어요. 근데 뭐 이제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리스닝 케어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리스닝 케어는 인간의 청감 특성상 볼륨이 낮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저음과 고음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볼륨이 높을 때는 괜찮은데 인간의 청감 특성상 볼륨이 낮고 높을 때 저음과 고음을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볼륨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저음과 고음의 비중을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 적용이기 때문에 야마하 앱에는 이퀄라이저가 없어요. 다음 모델은 E500A의 상위 모델 E700A입니다. 네. 이 모델은 딱 보면은 오버이어 사이즈예요. 네. 일단 사이즈가 커졌고 금액도 349,000원으로 한 단계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500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서 착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모델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헤드밴드 각도가 거의 수평에 가까워가지고 착용하면은 거의 직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요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요다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보면 되게 여기까지 바람이 잘 통해요. 이쪽 부분이. 그래서 머리가 약간 그 네모나신 각진 분들은 오히려 좀 피팅감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좀 정수리 눌림이 살짝 있긴 있었는데 헤드밴드가 그래도 좀 얇게 디자인되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압박감이 있진 않았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래에 있던 E500에서 가장 아쉬웠던 그 해상력 약간 뭔가 좀 먹먹한 느낌 이 완전히 해소돼서 제가 봤을 때는 완성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설픈 밸런스를 갖고 있던 E500에 비해서 E700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상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저음의 웅장함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뭔가 더 섬세해져서 누가 들어도 훨씬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운드고요. 이 금액대가 359,000원이면 약간은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어쨌든 프리미엄 저희가 이제 그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탑4 라고 하는 그런 좀 쟁쟁한 브랜드들에 비해서 제가 듣기에는 사운드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700A 모델이 이 500A랑 40mm 진동판으로 그 사이즈가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면 알겠지만 되게 이 하우징에 빵이 자꾸 크고 엄청 괴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빵이요? 네. 잠깐만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우징의 크기. 아 그게 빵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스펙상으로는 40mm 그 사이즈와 같은데 사운드의 그 스테이징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사운드가 좁은 데서 노는 거랑 큰 데서 노는 거랑 완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이어는 이쪽에서 이제 소리가 맺어진다고 보면 네. 오버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 500A가 컴팩트함을 잡았지만 사운드는 약간 저음이 좀 많으면서 약간 마스킹이 있다고 좀 쳤으면은 이 700A 같은 경우에는 저음 자체는 많지만 그렇게 마스킹한다는 느낌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음이 폭풍같이 몰아치면서도 말끔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영화 중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인상적인 씬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이제 물가에 있었는데 저기에 산이 막 다 고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커다란 헤일이 이렇게 다 오는 그 씬이었는데 그 웅장한 느낌이 딱 이 헤드폰의 사운드랑 되게 닮은 느낌을 줬어요. 지금 이 두 제품을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500이나 700 들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이 그 음에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뭐 피트가 세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저음이 몰아치면서 아까 그 헤일이 그러니까 밀려오는 것 같은 좀 흥분했는데 네. 저음이 몰아치는 느낌이 약간 헤일처럼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거대한 화면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압도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약간 저음의 힘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런 블루투스 헤드폰이 제가 느꼈을 때는 없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700A라는 제품에는 리스닝 케어라는 기능은 포함되어 있고 한 가지 추가됐어요. 리스닝 옵티마이저라는 기능이 또 추가됐거든요. 무슨 기능이냐면 야마하 홈시어터 중에 사운드바라는 게 있어요. 길게 생긴 그 일자로 된 스피커인데 좀 고급 모델을 구매하면 부속품이 하나 있거든요. 센서라고 사운드바가 이제 설치를 TV 아래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쇼파에서 이제 음악을 듣잖아요. 내가 듣는 공간은 쇼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부속품인 센서를 이제 소파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운드를 켜면 그 사운드바에서 소리를 쏴줘요. 그게 이제 반사를 통해서 이제 소리가 모이잖아요. 그 센서가 그 소리를 모으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간에 따라서 그 센서가 반응이 다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운드바에서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위치한 곳이 그곳이니까 소리를 맞게끔 튜닝을 다시 해줘야겠다. 이런 기능이 이제 리스닝 옵티마이저라는 기능이에요. 그게 똑같이 헤드폰에 들어온 겁니다. 귀의 모양을 직접 측정을 해가지고 음파를 쏴 보내는 거죠. 귀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이 최적화된 공간 형태를 상정을 해서 공간을 연출해 주는 게 리스닝 옵티마이저 기능이에요. 사운드 성격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확실히 다른 블루투스 헤드폰이랑은 괴가 다른 느낌을 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야마 홈시어터로 이제 좀 관록이 있는 야마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마지막 모델은 이제 L700A. 전 모델은 E700A였고 마지막 모델은 L700A인데요. 두 번째 소개드린 모델은 음악 감상용 모델이고 세 번째 소개드릴 모델은 음악 감상용이기도 하지만 홈시어터의 느낌을 온전하게 헤드폰에다가 넣은 듯한 느낌을 준 헤드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해요. 장비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약간 스피커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옆에서 보면 약간 마이크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마이크를 형성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생긴 게 저는 일반적이진 않다고 봐요. 사실 호감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굉장히 독특해요. 노골적인 표현. 아, 네. E500과 E700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헤드폰이라고 보실 수 있고 네. 특화돼 있어요. 게임, AV, VR 이쪽에 특화돼 있습니다. E700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약간 홈시어터를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L700A는 홈시어터 그 자체입니다. 홈시어터에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스피커가 일반 음악 감상용에는 없는 스피커가 있어요. 바로 서브우퍼입니다. 서브우퍼는 초저음을 내는 전용 스피커예요. 네. 그런 음역대를 실제로 헤드폰에서 들은 게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브우퍼 음역대를 제대로 표현해주는 최초의 헤드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시어터도 어쨌든 목적 자체는 현장감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징적인 추가된 기술이 바로 3D 사운드 필드와 헤드 트래킹 기능입니다. 이거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3D 사운드 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가상 서라운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700A가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공간을 그러니까 리스닝 옵티마이저로 그런 식으로 좀 흉내를 냈다 그러면 3D 사운드 필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가상 서라운드를 통해서 확장되고 자연스러운 공간을 형성해서 최대한 현장감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헤드 트래킹이 있습니다. 헤드 트래킹은 머리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능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면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일반적인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근데 헤드 트래킹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 있어요. 고개를 돌려도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헤드폰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헤드폰을 쓴다면 소리가 움직여 버리니까 이게 비현실적인데 헤드 트래킹을 이용하면 정말 헤드폰을 안 쓰고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현장감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능은 사실 ODG 모비우스라는 헤드폰에도 들어있던 기능인데요. 스피커가 이제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이해하고 만든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모델의 사운드가 되게 저음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압박감이 있는 스타일인데 약간 소니 엑스트라 베이스 헤드폰 류의 사운드가 되게 닮은 느낌을 주거든요. 예전에 음악 감상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라면 파나소닉 CDP 한 번씩 써보셨을 거예요. 뭐 소니랑 파나소닉 거의 두 종류를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파나소닉이 소니보다 좀 즐거움을 줬던 기능 하나가 있어요. 그 라이브 뭐였던 것 네, 같은데 네. 라이브 음장인데 이거 키면은 진짜 콘서트 온 것 같은 느낌을 전해주는 느낌이었는데 사실 이 기능을 이제 CDP에 썼었을 때는 음질 열화가 심했어요. 그 뉘앙스는 좋았는데 음질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L700A를 통해서는 이 느낌을 온전히 구현하면서도 음질 열화가 없었어요. 요즘 음악 감상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나소닉 라이브 음장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헤드폰으로 그 음장을 한번 켜보면 아 이런 느낌을 옛날에 이 사람들이 좋아했었구나 라는 좀 생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셉을 아예 이제 영화 게임 뭐 VR용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이걸 음악 들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듣기에는 저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악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게임 영화 VR용으로 아주 적합하냐 그것도 조금 약간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은 블루투스 연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크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있고 지연이 있는 방식이라서
그러니까 싱크가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게임이나 영화 할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요새 워낙 이제 넷플릭스가 대중화돼 있고 지하철에서 보면은 다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용도로 만약에 이 제품 쓴다 그러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비우스의 대체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제품은 헤드 트래킹이 있는데 그거면은 기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말아야지라는 기준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모비우스 같은 경우에 센터링 버튼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입니다라는 버튼이 있었는데 이 제품에는 센터링 버튼이 없고 이제 앱에서 보면은 헤드 트래킹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껐다 켜면은 그 지점이 설정된다고 해요. 처음에 이걸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센터링이 없는 줄 알고 이게 센터링이 없으면 좌우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헤맸던 기억이 나요. L700A에는 기존에 이제 E700에서 지원됐던 두 가지 사운드 기능, 그러니까 리스닝 케어와 리스닝 옵티마이저가 당연히 지원되고 거기에 추가로 3D 사운드 필드와 헤드 트래킹 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사실은 그러니까 모비우스와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비우스보다 그러면은 더 나은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노이즈 캔슬링인 것 같아요. 이제 인터넷에서 배그 이어폰 검색해보시면은 다른 기능 다 없이 그냥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추천받는 이어폰이 있거든요. 보스의 QC20이라는 이어폰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그 현장에 몰입감을 주기에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3D 사운드 필드와 뭐 헤드 트래킹 거기에 노이즈 캔슬링까지 있으면 그런 현장감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비우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PC 전용으로 나왔다 보니까 휴대용에서는 조금 이 제품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제 좀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요 뭐 야마 새로 선보이는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3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기존에 있던 블루투스 헤드폰 그 음악 쪽을 강조하는 그런 블루투스 헤드폰과는 좀 궤가 다르긴 한데 특징이 재미있는 점이 있거든요. 이 저음의 에너지가 몰아친 느낌이 되게 좋은데 이 새 모델의 공통점이라 하면은 이제 볼륨을 높일수록 이 피어 끓는 흥분감을 딱 압도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블루투스 헤드폰과는 좀 확실히 다른 카리스마를 전해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제 처음 샵에서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사운드 수준이 높은데 어쨌든 컨셉 자체는 확실합니다. 다른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서 들을 수 없는 음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질문 되게 많잖아요. 저 되게 좋음 좋아하는데 추천해주세요. 접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좋아하셨군요, 이거를. 네. 그래서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저는 야마 이 제품 무조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저음을 들을 수 있는 제품들이고 또 이제 음악 감상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 뭐 영화, 게임, VR 이런 유튜브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 휴대하면서 즐기실 분들은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야마 헤드폰이 저희 샤라자드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으니 아마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면서 야마 신형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헤드폰 3종을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